허황된 거 바라지 마시고 하면 또 되는 것들이 일반인 눈엔 신비해 보일 수는 있지만요. 해보면요.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겁니다. 신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신통하죠. 저희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기운체가 있는데 이 기운체만 해도 현재 물리학에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 물리학에서 설명 못 하는 차원대가 많죠.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 경락 하나도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그렇죠. 침 놓으면 예민한 분들은 느끼실 텐데 단악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 호흡하신 분들도 느낄 거고 차크라 수련 몸 안에 분명히 있는 실체인데 이거 하나도 지금 원자보다 더 미세한 거예요. 원자 너머의 세계예요. 현대 과학에서 거기는 아직 불가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신통이죠. 근데 신통인데. 느끼고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다할 만한 것들을 저는 하자고 하는 것뿐이에요. 할 만한 것들. 몸에서 느끼건, 마음에서 느끼건 다 인간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 그런 원리가 있는 것들. 과학의 원리만 따지지 마시고, 과학이 이 우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온 지가 그게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과학을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 과학이 완전히 찢어진 지가 몇백 년안 돼요. 그 뒤로 서로 신경 쓰지 말자 하고 걸어온 지가 몇백 년안 돼요. 그 전에 다이 철학자가 과학적 업적을 막 이루어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공부했어요. 우주가 이치가 하나니까.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의 세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이하학의 세계까지도 형이하의 세계도 형이상의 세계라는 사람들이 연구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XY 좌표 따는 거 있죠?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 오랜만에, 여기 Y인가요? 이거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겁니다. 해석기하학. 데카르트가. 지금 컴퓨터 이진법, 라이프니츠가 만들어냈어요. 형이상학자죠. 우주는 영자라고 하는, 모나드라고 하는 우주의 근원적 영적 존재가 우주의 제일 실체다. 이런 거 주장한. 당시 황당하죠. 그런 분들이 미분적분 그 양반이 만들어냈어요. 미분적분도 이진법도 그 사람이 체계화하고. 그래서 동양에서 주역 8개가 가니까 8개 보더니 주역 8개가 자기 이진법이랑 같다. 인정하고. 왜냐면 선교사들이 자료를 보내오니까 보더니 자기 모나드랑 성리학의 태극 이런 게 유사하다. 인정하고. 그런 양반이 미분적분을 뉴튼이랑 동시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찾아냈느냐는 뉴튼이 이겼어요. 책에 누가 먼저 썼느냐 뉴튼이 이겼는데 현재 우리가 쓰는 미분적분은 라이프니츠 겁니다. 약간 달라요 방식이. 이런 것들 지금 다 철학자들이 형이상학 제일 센 사람들이 한 거예요. 둘다 이데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데아를 봤다고 확신한 사람. 데카르트 우주에 이데아가 있다. 본유관념. 우리 정신 안에 이미 타고난 관념. 본유라는 게이 형이상학적인 이 우리 참나자리에는 근본적으로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관념, 이때 관념은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상을 말해요. 본래부터 어떤 상을 갖고 있다. 이거 아래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본유종자라고 하죠. 종자가 본래 갖춰져 있다. 본유관념이라고 번역해요. 우리 안에는 우주에 대한 원리가 이미 들어있다. 이거 인정한 사람들 다 라이프는.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현대 철학이 오면 철학도 형이상학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데아니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양심 얘기도 안 해요. 이때는 철학의 주제들이 이데아나 양심이었어요. 중세시대. 중세시대 철학자들 다 이데아 기본이에요. 양심. 중세 철학에서 제일 대가 중에 서양의 주자 같은 존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모든 도덕 판단의 근거는 우리의 영혼 안에 양심이 있어서 하는데, 양심이 도덕의 제일 원리다. 여기서 모든, 그리고 선악 판단의 원리다. 그리고 선을, 다 쓰기 어렵네요. 선을 하고 싶고, 악은 피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다. 원리이자 판단력이자 힘이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양심은 무제약적으로 옳다.
지금 교황청 카톨릭에서도 이렇게까지 인정 안 해요, 양심에 대해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요. 양심은 하느님이 아니다. 중세 아퀴나스는 양심은 신의 소리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바로 신이라고는 안 해도 우리처럼 오차가 없다고 봤어요. 양심은 오류가 없다. 그걸 수용해내는 인간의 이제 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들으시면 좀책좀 찾아보세요. 한 번씩. 학당 강의는 몇천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봐도 똑같은데요. 아이고, 놀래라. 이 사람, 오유, 똑같은 소리를 몇천 년 전에 해놨지. 이 양반만 해도 1200년대 분이죠. 아퀴나스만 해도. 그러면 한 최소 1000년 전 사람인데. 비슷한 시대예요. 주자가 한 세대 앞인가요? 주자나 아퀴나스. 동서양에요. 정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동서양 문화를 정리해냅니다. 신기하죠? 이쪽은 유불선을 녹여서 주자학을 만들어내요. 저쪽은 기독교랑 서양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합쳐가지고 아퀴나스가 중세에 이런 철학,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해요. 이게 재밌어요. 지구는. 동서양이 다른 것 같아도요. 어디서 뭔가 인재들이 파견되는 것처럼 와서 딱딱딱 서로 할 일들을 계속 비슷하게 해가면서 지내요. 맞춰보면 내용도 같아요. 이런 거 보면요. 저도 혼자 공부하다가 뿅 가요. 진짜 뭐가 있구나. 인류는 이리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저는 제 영혼에서만 찾은 게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철학적 자료에서 찾아요. 그래야 저도 확신이 가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공부하다가 아무리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요. 자기 생각만 그렇다면 좀 이게 의심이 가요. 어디선가 좀더 증거를 찾고 싶어져요.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증거가 나와버리면 내가 뭔가 이렇게 너무 꽂혀가지고 사물을 너무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아무리 해봐도 그냥 아퀴나스 전공자, 주자 전공자, 각 전공자들 책을 봐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제가 봤던 아퀴나스 전공자,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 책은 거기 아마 예전에 아퀴나스 유튜브 동영상 올라간 거 있을 거예요. 거기 소개돼 있을 거예요. 거기 교수님도 똑같이 신기하죠. 우리가 지난 대선에 주장했던 그런 내용 거기도 다 나와요. 아퀴나스 공부를 해보니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는 정치, 경제 뭐다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가. 근데 이런 결론이 그 토미즘이라 그러죠. 토마스 아퀴나스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토미즘이라 그러죠. 최근에 학장 팬분이 홍식이즘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던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거 보고. 토미즘이라 그래요. 저희 제 대학원 때도 공부할 때그 토미즘 저도 토미즘 아주 전공하신 그런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 잘 알죠. 토마스 아퀴나스. 하필 그 아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서양 철학 수업을 들으면 그분 걸 들었거든요. 전 동양 철학인데 서양 철학 것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싫어요. 가면 이제 영어로 읽어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을 한문 보니까 전 마음이 편한데, 가면 영어 원서 들고 공부를 시키니까 아주 애먹었어요. 저는 영어가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졸업은 했는데, 거기서 가서 들으면 재밌어요. 뭐, 그 언어 떠나서 내용이 재밌죠. 내용을 보면 저도 들으면서 동양 철학이랑 여기랑 아무튼 알고자 하는 것도 같아요. 추구하는 방식은 서로 좀 다를지라도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런 우리 영혼 내면에 있는 형이상학적 진리. 그 진리가 어떻게 현상계에 뿌리가 되는지. 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나 안에 있는 우주적인 원리는 근본 원리.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철학 공부하다가 그게 현상, 그게 이걸 뿌리로 해가지고 현상계에서 이 원리가 작용될 때는, 드러날 때는 보편법칙. 이렇게 정리하자. 그러면 동서양 모든 철학이 다 정리가 돼요. 다 저거밖에 없어요. 딱 들어가서, 그럼 이게 보편법칙입니까? 근본원리입니까? 형이상학적인 정말 기독교에서는 신 안에 있는 원리예요. 신 안에 있는 원리. 그럼 아퀴나스도 이데아라 그래요. 이게 이데아죠. 이데아와 신 안에 있는 원리와 현상계에서 구현되는 보편법칙. 이 관념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그냥 철학하실 수 있어요. 내 내면의 가장 뿌리. 시공을 초월해서 내 영혼에 새겨져 있는 원형 정보. 본유관념이 원형 정보죠. 그건 근본 원리.
그 원리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건 보편 법칙. 내 내면의 영혼에 사랑하라는 게 새겨져 있겠죠. 근본 원리. 그럼 그 사랑하라는 거는 막연하죠. 현실에서는. 이제 가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죠. 동포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현실 속에서 사랑을 구현할 때는 보편 법칙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보편 법칙의 근본 그림은 불변하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 저게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야 돼. 그 안에서 사랑을 계속 추구하는. 근데 그 현실적 여건이 다를 때마다 적용되는 보편 법칙들은 달라져요.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하지만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안에서. 내몰고 있는 큰 그림. 이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게 발생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아무튼 이 그림은요,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 영혼짜리, 영혼의 핵이죠. 영이라고 하죠. 영, 영혼 중에서 영, 양심, 주인공, 공. 힌두교에서 아트만 다 같아요. 그거 다르다는 사람들은요, 그 제가 볼때 아직 정신 못 차린 분들이. 남의 거는 내 거랑 다를 거야 라는 분들은 아직 정신 못 차린. 제가 볼때 세계화의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 자기 것만 아시고 남의 거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게 문제인지 아세요?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남의 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솔직히, 아트만 공부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불경 좀 읽은, 즉, 그 다른 문파에서 다른 문파 공격한 글좀 읽고는, 아트만은 아니야. 그 얘기 하시려면, 인도 성자 밑에서 한 12년 공부하시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 아직 아예 하지 마시든가. 아트만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뭐, 그건 아니야. 뭔 아니야. 얼마나, 그,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들이에요. 유교의 양심은 아니야. 지금 아직도 이렇게 싸운다니까요. 하느님은 맞고, 공은 아니야. 공이 하느님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양심이 하느님이야. 큰일 나죠. 양심. 유교에서 양심이 하느님 자리예요. 유교를 모르시는 거, 양심이란 말을 유교가 주장한 건데, 유교를 모르시는 거예요. 맹자를 좀 읽어보시면 그 안에 양심이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지 아실 텐데, 그걸 안 읽어봤으니 아나요. 또 읽어보기만 하나요? 체득도 해야죠. 이걸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선비들이 양심을 체득하고, 자기 안에는 양심을 체득하니까 하느님을 만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태계선생 성악십도에, 잠심이거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 대월상제, 하느님을 곧장 만난다.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아예 그림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 선조한테 올린 선조한테 병풍하라고 10개의 그림을 그려서 보내요. 태계선생님. 다 자기가 그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중국 선비들이 그린 거랑 자기가 그린 거 보태서 병풍을 보낸 거예요. 병풍 10개 그림. 그래서 그림이 길쭉한 거예요. 병풍에다 쓰라고. 그러니까 임금 뒤에 놓고 돌아, 항상 보라는 거예요. 한 편씩. 하루에 한 편씩만 봐도 성인도 되죠. 그래서 보살도 되고 성인도 되고 거기 다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한테 보낸 글에 다 있는. 잠심이거 마음을 잠잠하게 가라앉히고 있으면 대월상제. 대월이라는 건 된다, 대한다는 건 마주 대한다는 거예요. 월은요 초월해서 대한다는 거예요. 곧장 초월해서 상제 하느님을 바로 만난다. 너무 월자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요. 뭔가 차원을 돌파한다는 뜻이 있어요. 차원을 넘어서서 상제를 바로 만나. 그럼 이게 다예요. 이게 그 구절만 알아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 하느님을 만난다. 유학자들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라 하느님의 명령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니에이지를 하라는 거. 이니에이지하라고 하느님이 계속 명령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서양의 그 교부들은 신의 이데아라고 한 거예요. 신 안의 뜻. 천지 만물의 원형이 신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이데아라고 한다. 신 안에 없는 게 우주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귀결이죠. 그분들 철학에서. 그래서 접근 방법은 다 달라요. 신을 전제하고 들어가건, 양심을 가지고 파들어가건 결국 똑같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 뭐죠? 맹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에고를 초월한다는 게 진심입니다. 마음을 남김없이 다 발휘하는 거. 자기 에고를 초월할 지경까지 가면 진심, 그럼 자신의 마음에
마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진리를 알게 돼. 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근본을 알게 돼. 그러면 진심지성이면 지천이다. 하느님을 알수 있다. 거기서 그 새겨놓은 게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을 알수 있다. 내 마음을 알면 하느님을 알수 있다. 동양은 몇 글자 안 되는 걸로 말하죠. 이거를 논증하면 최강권이 된다, 서양 철학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합쳐보면 재밌죠. 결론은 같아요. 다 자기 영혼 안에서 신을 발견한 사람과 못 발견한 사람 차이. 진짜 철학자는 자기 내면에서 신을 발견합니다. 못 발견한 분, 체험 못한 분들은요, 안타깝지만, 진짜 철학의 입문은 못 하신 거예요. 이런, 이 형이상학이 약하면 철학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된다고 믿는 분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그분들 철학은 엉터리입니다. 왜?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막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배울 건 많은데요. 그분들 철학에.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사유 얼마나 많습니까? 사유 방식은 배울 수 있지만, 그분들은 자신 있게 진리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신은 결국 여기서 와요. 얼마나 근본 원리를 우리가 직관하고 있는가에서. 여긴 직관의 영역입니다. 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보편 법칙은 우리가 개념으로 풀수 있지만, 이 근본 원리는 직관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언어 너머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리고 모든 선악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리를 모르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편견이고 아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영역, 형이상학적 영역을 모르고 우리가 뭔가 얘기한다는 건다 엉터리.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참나라고도 부르고, 양심이라고도 부르고, 신이라고도 부르고, 다. 이 신이 현존하는 자리예요. 현존 아시겠어요? 현존. 제가 우리 홍익보살 14조에도 그 현존을 방해하지 마라. 그게 결국 여러분 양심의 현존을 방해하지 마라. 궁시렁거리고 계시지 마시라. 내려놓고 계시면 뭐라고 지금 떠들지 마세요. 그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부질없는 소리예요. 에고가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니까. 근데 걱정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신통한 답이 안 나오고 왔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겠죠. 내려놓으시고 모른다 하고 좀 쉬세요. 고민도 할건 해야 되지만 고민하지 않을 건좀안 해야 돼요. 그렇죠? 고민하지 않을 거 내려놓고 쉴수 있는 분이 도인입니다. 일반인은 고민할 거안할거다 하는 분이 일반인이고 도인은요 내려놓고 쉴 거는 쉬는 거예요. 내려놓고 쉬세요. 지금도 좀 쉬세요. 모른다 하시면 그 자리입니다. 신의 현존이 느껴지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신의 현존 느끼려면요, 여러분 저기 성당을 가시면 아마 여러분한테 어떤 완벽한 삶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야 신이 현존하심을 네가 알수 있다. 각자대로 문파마다 다 복잡해요. 이거를 쉽게 얻는다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른다 하시면 바로 얻으실 수 있어요. 이거 공통입니다. 원래 카톨릭에도 다 있어요, 이 법이.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어느 문파 초월에서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판단만 멈추면 바로 신의 현존. 왜냐? 성경에도 나와요. 신이 자기 이름을 I am이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신의 현존이에요. I am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존재해 보세요. 내가 내 의식에서 I am 상태로 있는다고 이게 신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무지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대들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그럴 리가요. 제 마음은 하루 종일 시끄럽고 번뇌 망상인데 지옥건데 무슨 거기 천국이 있냐고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은 성령 체험을 못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보고 듣고도 못할 뿐더러 그다음 그 아퀴나스 주장처럼 진리를 갈망하지도 못해요. 아퀴나스가 그 얘기를 해요. 신이 어디 있느냐? 갈망하는 사람 마음 안에 있다. 누가 갈망하게 만드냐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 마음 안에 진리 자체의 마음이 있다는 게 이미. 그러면 모른다고 쉬면 그냥 순수하게 그 마음을 바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존재 그냥. 누가 갈망하겠어요?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갈망하라고 시키겠어요? 우리 존재가 그대로 성스러운 영입니다.
천국이고. 모른다 말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느껴져요. 모르니까요. 갈망하지 않으니까요. 갈망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느껴져요. 누가 나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만들었는가? 이게 화두죠. 누가 나로 하여금 도를 구하게 만들었는가? 후회하죠. 뭐 잘못됐다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요. 아는 마음에는요. 원래의 모습도 알고 있겠죠. 뭐가 안 맞으니까 잘못됐다고 하겠죠. 여러분도 뭐 물건 보고 마음에 드냐면 찜찜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참나만이 알고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 근본 원리를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알아요. 그 아는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쉬시면 또 깨어납니다. 신의 현존, 참나의 현존, 양심의 현존을 느껴요. 그 자리랑 함께 있으면 우주를 초월해 버리죠. 특징이 우주로부터 초월돼요. 그 현존과 함께 있으면. 모른다 하고 어떤 것도 따지지 말고 계세요. 잡념이 올라오겠죠.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요. 모른다고 하세요. 하고 어떤 판단에 끌려가지 않고 존재하시면 현상계를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이. 그래서 모든 거를 맡겨놓고 쉬는 거죠. 걱정 없으시죠? 걱정이 있어도 돼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평온함이 흐르게 되면 잘 가고 계십니다. 그냥 이 상태요. 더 강해야지 말아야지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지 마세요. 그 상태만 자꾸 느끼세요. 나중에 말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그 자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아시려면 모른다고만 하시면 만날 수 있어요. 판단 중지, 일체로부터의 초월, 그게 일어나요. 오늘은 그냥 문파 가리지 않고 설명드립니다만. 이게 제가 읽어드렸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카톨릭에서 묵상 제일 잘한 양반 중에 한 분인데, 방금 이거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통하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의 오감과 기능을 피조물에게 필요 이상으로 작용시키지 말아라. 온갖 것에서 이탈하여 몰라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간직하라. 오감에 끌려가지 말고 하느님만을 위해 마음을 간직하라. 일체 것은 몰라 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 어떤 특별한 것을 알려거나 느끼고 싶어 하지 마라. 하느님도요, 하느님에 대해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사랑 가득한 마음만을 지닌 채 주님을 향하면 족하다. 이때 특징이요. 다른 구절에 또 있는데 지성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도 그거예요. 뭔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느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기만 하라. 이게 결국 몰라 상태입니다. 판단은 중지해야 돼요. 마음을 하느님을 향하게만 하지 판단은 하지 마라. 화두가 이겁니다. 화두. 궁금해만 하지 머리 굴려서 실제로 의심하지는 마라. 하지만 의심하라. 즉 궁금해는 하라. 머리 굴려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똑같아요. 그건 의심 일념이면 이거는 믿음 일념이거나 순복 일념이에요. 오직 사랑 일념. 하느님만 사랑하지? 하느님 알려고 하지 마라. 딱 머리는 정지시켜라. 하느님을 향하라는 건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은 채로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품고 있어라. 이거는 마음만 모으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피조물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닌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이게 모른다죠. 어떤 피조물, 하느님 아닌 것에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만 모으고 있어라. 온갖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영원 깊은 곳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라. 이게 다예요. 이분들. 이거 달인들은요, 사실은, 하루 종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죠. 관상가는 온갖 것에서 마음을 떼고 몰라 해버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며 잠심, 똑같죠, 이것도.
태극 선생이 잠심했듯이 여기서 번역을 잠심 마침 해줬는데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는 데만 노력할 것이다. 잠심만 해라. 그럼 하느님을 만날 거다. 지금 이제 종교가 이제 서로 만나기 시작하죠. 영성가들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계속해서 동서양에 태어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거기 양심이 있다고. 거기 우리 영혼의 본질이 있다고. 저희도 지금 이 시대에 뭐 해야겠어요? 성패를 따지지 마시고요. 저도 막 대선까지 나가봤던 사람이다만 그런 마음이니까 나갔지 성패 따지면 못 나가죠. 그냥 아니 소크라테스는 변론 즉 지금 사형당하는 길에 법정에 서서 아테네 시민들한테 돌을 펼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하고 사실 그 자리에서 자객이 막하다 사형당한 거잖아요.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살았을 텐데 우와 아테네 시민이 다내말 들으러 왔다 해서 아마 신나셨을까요? 이때 마지막 돌을 펴자. 저도 이렇게 그 TV 토론에 나가니까 오 여기서 뭔 얘기를 할까? 양심 얘기밖에 더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양심 어쨌건 양심이 답이다. 북핵이고 뭐고 양심이 답이다. 막 북핵 얘기 진지하게 하시는데 제가 참을 끼얹은 거죠. 북핵이고 나발이고 양심이 답이다. 아무튼 원 없이 하려고 양심 얘기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저도 마이크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 뭐 28번 얘기했다고 짧은 시간에 저도 보니까 돌겠던데요. 누가 그거를 다른 얘기 다 빼고 양심 얘기만 계속 캡처 뭐죠? 편집해 놓은 거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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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예전 저도 이제 예전 성인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마이크 주어졌을 때할 얘기가 양심밖에 더 있어요. 원 없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후회 없이 그 마음을 항상 알고 있으니까 예전 어른들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나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죠. 아, 이거 아닌데. 판단만 멈추면 그 자리인데. 여 하느님 자리인데. 더 이상의 하느님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느껴도요. 에이,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맛이 시시한지 몰라도요. 계속 음미하시면요. 그게 최고라는 거 아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맛보고는, 잠깐 머물러 보고는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계속 시시각각 모른다 또 해보세요. 지금 또 해보시고. 맛은 계속 달라져요. 하지만 공통입니다. 판단을 초월한 경지, 시공이 없는 자리, 생각을 초월한 세계. 그 영역이 있다는 걸 선명히 알게 돼요. 신의 영역도 선명히 알게 되고 그 자리와 함께 살아가다면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느끼. 이제 나중에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에고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진짜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은 거기서 뭐만 얻어내냐면 내 에고가 변했어. 장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졌어. 그것도 좋은데요. 좀더 가다 보면 양심이란 걸 알게 돼요. 신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신이 우주를 어떤 공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신의 뜻에 맞게 맞춰서 살아야 할지 알겠어.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겠냐면 내 가족 간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회에서 매 순간 어떻게 움직이는 게 신의 뜻에 맞는지 알겠어까지 갑니다. 점점 정밀해져 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디테일함에서 결국은요, 화엄경에서 말한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이 나뉘어요. 알기는 일지부터 다 알아요. 그런데 디테일함이 떨어져요. 연륜이 떨어져요. 양심을 구현하는.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일지부터 이미 통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태권도 1단만 돼도 검은띠죠. 9단, 10단도 검은띠죠. 같은 검은띠죠. 그러니까 1단만 따셔도 좋다 하는 게 1단 되면 알아요. 다알건 알아요. 문제는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사라져요. 우주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난 어떤 식으로 도덕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할 거지 다 알게 돼요. 그런데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점점 노련해져 가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방금까지 제 얘기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내가 우주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깨쳤다. 우주가 원래 이 천지 만물이 근원이 하나인 줄 알았다. 그럼 영성계에서는요?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악 판단, 양심 판단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 우주 마물이 하나인 줄 아는 데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천지 마물에 나아가서 내가 이 신의 뜻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알아내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만 얻어버리면 보리지, 살타, 중생성은 사라질 텐데 왜 살타, 중생성을 유지하느냐? 중생성을 유지해야만 우리는 온갖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의 신의 사랑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카톨릭이랑 보살도가 지금 막 짬뽕 됐는데요. 아퀴나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초월해서 신의 현존 안에서 쉴수 있어야 된다. 철학자는, 영성가는. 다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나아가서 신의 사랑을 구현해라. 작은 거 하나에도 몸 관심을 버리지 마라. 아퀴나스가 대단한 게요. 그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의 세계, 초월의 세계를 더 강조했는데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현실을 중시한 철학자 영향을 받아서요. 풀한 포기에도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풀한 포기, 이게 다 감동인 사람. 이 안에 구현되어 있는 신을 느끼기 위해서 연구하고 철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퀴나스 말이 더 균형 잡힌 말을 해요. 초월적인 세계는 그쪽도 뛰어나지만 균형에 있어서는요. 우리랑 딱 맞는 소리는 아퀴나스가 해요. 한편으로는 초월하고 한편으로는 신의 사랑을 구현하라.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 책에. 모든 선비들의 가르침이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희노애락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양심의 현존만 느끼고 한편으로는 양심의 현상계에서는 살아갈 때는 양심의 실천만, 정의 구현만에만 몰입한다. 한편으로는 양심의 현존, 한편으로는 양심의 실천. 아퀴나스 똑같이 한편으로는 신의 현존, 한편으로는 신의 사랑. 이 그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 동서 이 주자나 아퀴나스나 거의 1200년대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주자가 한 1200년 돼서 돌아가셨고 아퀴나스가 그 이후 태어나서 또 같은 사람인가? 쉽게 아무튼 재밌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우주에. 한 사람 또 쓰고 또 쓰고. 우리가 올 때는 많은 것 같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동서야, 바쁘게 왔다 갔다. 서양에서 전문가 빨리 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거기서 해주고. 이건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벽 세우지 마시라고요. 선비는 엉터리고. 수사는 옳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다그 사람이 그 사람들일 수 있어요. 빨리 나가 그러면 이번에 선비옷 입고 나가고 다음 들어와서 빨리 빨리 또 수도사복 입고 나가고 그런 분들 바쁘겠죠. 저 림포체 같은 분들은 맨그 같은 옷만 입고 나오니까 재미없지만 이쪽 전문가들은 또 다른 전문가 그룹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똑같아요. 서양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선사예요. 아, 선사가, 도를 얻은 선사가 서양 철학 수준을 좀 올려놓으려고 태어났구나 싶게. 다 알아요. 직관이니 이런 거다 알아요. 시공을 초월한 영역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이제 머리가 또 철학 지능을 타고 나서 철학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개 이름이 아트만이라니까요. 쇼펜하우가 키우던 개 이름이 아트만. 불상도 갖다 놓고 자기 방에. 재밌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 어디 태어나도 똑같은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깨어 있고 진리의 세계만 탐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다들 그 독신들이잖아요. 쇼펜하우나 칸트나 뭐다 그런. 요즘은 뭐 승려가 돼도 장가 가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승려가 아니어도 고승의 삶을 사는 거죠. 세속에서. 재밌죠, 이런 분들. 제가 보면 다 도인들은 똑같아요. 어떤 그런 똑같은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보다 절대계를 너무 실감나게 보고 있는 그게 안목이 있어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현상계에서 구현해 보려고 끝없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럼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어려워요, 일단. 그분들의 글이 어렵고 그 글을 보기도 참 인연인데 보는 데까지도 이해하는 데까지 또 이게 인연이 또 필요하고 실현까지 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장에서 아주 손쉽게 하는 법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그날 몰라 좀 해서 참나 현존 느끼고 참나 실천은 요거 보고 하세요 해가지고 이거 하나 딱 이렇게 해서 드리면 하루 왔다가도 핵심은 다 배우는 거죠. 이거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이대로만 하면서 나중에 그런 철학책들 보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신기하다. 내가 철학과를 다닌 것도 아닌데 뭔 소리 하는지가 이해가 된다. 오히려 그분들의 미진한 점도 보일 거예요. 아, 이분들의 양심 분석이 너무 좀 이론적이다, 추상적이다, 입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다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걸 저는 지향하는 겁니다. 가능하다, 이런 게다 가능합니다. 첫째로, 수시로 모른다 하고 계셔야 돼요. 모른다 안 하면 이게 양심이고 뭐고 여러분 안 하십니다, 실제로. 욕심에 끌려가 버려요. 욕심 막을 방법은 일단 모른다밖에 없어요. 제돈 거는 건. 모른다 하고 신의 현존, 양심의 현존하고 바로 접속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끌려가고 계신 거예요, 일단. 일단 끌려가고 계신 거예요. 모른다 하실 수 없으면 끌려가고 계신 거예요. 왜냐? 모른다를 못한다는 건 마음에 욕망을 잔뜩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걸 무소유 못한다는 얘기예요. 놔봐라. 아까 피조물에 대한 거다 놔봐라 그랬잖아요. 못 놔요. 신에 대한 것도 놔야 돼요. 신에 대한 편견도 놔야 되는데, 하물며 피조물들에 대한 집착, 이거 당연히 놔야죠. 이거를 못 놓는다니까요. 놓으면 만나는데, 하느님은. 그럼 하느님 안에서 안식이 오는데. 그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따지면요, 지혜가 일어나요. 같은 분별 같지만, 탐진치로 따지면 그냥 분별심일 뿐이고, 아르마리일 뿐이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깨어서 따지면 지혜가 나와요. 그게 신비입니다. 인간을 참, 고차원적으로 진화시키는 비법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중생, 고등동물로서의 중생. 이걸 알면 여러분은 신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철학자들이 왜 이렇게 중시하느냐? 인간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 양심이 지배하면 여러분은 신의 나라의 당당한 시민입니다. 욕심이 지배하면요, 여러분, 그냥 인간계, 고등동물로서의 인간 세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 여러분 이거 빈말이 아니라 바로 아세요. 모른다 하시면 벌써 마음이 알딸딸해지면서요. 이 세속에서 뭔가 벗어난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차원에 와 계신다는 걸알수 있고, 양심까지 따르게 되면 여러분은요, 전혀 다른 차원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일어나요. 신성해져요, 내 삶이. 내 삶이 거창한 걸 해서가 아니라 작은 걸 하고,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어도 신성해졌다는 느낌이 오고요. 욕심으로 하고 계시면 타락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을 갖게 해놨어요, 하늘이.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모른다만 하고 계셔도 신성해지실걸요? 욕심을 안 따라가고, 양심의 현존 안에서 쉬고만 있어도 여러분 존재가 신성해집니다. 양심까지 실천하면 더 신성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몰라라도 해서 끌려가지라도 않으면 신성해져요. 그 맛을 아셔야 돼요. 근데 확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면서 자기가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정말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 하실 건다 하시지만, 내면에서 자괴감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그 찜찜함이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좋은데 계속 일어나게 돼요. 왜냐? 우주가 신호 보내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꼭 하지 말라고보다 깨어나라고 신호 보내. 깨어나서 하라고, 그거를 하더라도. 똑같이 하더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이 동작에. 욕심으로 주는 거랑 깨어서 주는 건 달라요. 카르마도 다르고 인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매사를 깨어서 신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내면의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 그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일 없을 때 편안해야죠. 맡겼으니까. 근데 맡기고 산다면서 일 없을 때 속이 너무 시끄러워요. 힘들고. 안 맡기고 계세요. 맡겼다고 해놓고 지금 짐다 들고 계신 거잖아요. 맡기고 쉬고 계셔야죠. 모른다 하고 좀 쉬세요. 처자식도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겠다, 내 이름도 모르겠다 하고 초월해 버리세요. 그러면 신의 현존과 만납니다. 다이렉트로 만나는 상태를 카톨릭에서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관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24시간 만날 수 있어요, 하느님을.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면. 이 I am 상태라는 걸 확실히 알면. 이게 순수한 나 상태예요, 나. 요즘 어떤 우유 광고에 나 100%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 강의를 듣지 않았나 싶게. 제 강의 때 많이 했던 말인데, 나 100%. 나 100%면 참나예요. 나이에 끼 없는 상태잖아요. 나만 100%면 참나예요. 왜 우유 광고에 나 100%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을 가는데 전광판에 크게 있는 거예요. 나 100%. 이 나라가 깨어나려나? 왜 저런 광고가 나올까? 나 100%. 나 100%인 상태입니다. 나 100%인 상태로 계속 유지해 보세요. 그럼 이 순간 여러분 삶은 이제 차원이 달라져요. 오늘 하루 종일 구질구질한 일만 있었더라도 나100% 상태로 계시면 그게 다 녹아버립니다. 별 일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우리 내면에서 커지고 안 커지거든요. 깨어있냐, 못 깨어있냐가 커요. 깨어있으면 일단 별일이 아닌 게 돼. 별일 아닌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명하지도 않고, 별일도 아니고. 내가 신경 써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모른다 하고 계시는 게 낫죠. 그리고 이왕 머리를 쓰시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실 때는 양심 분석해 보시고, 양심의 그 여섯 가지 질문 던져 보신 뒤에 판단하시면 훨씬 근본 원리에 부합하는 보편 법칙에 합당한 판단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최고예요. 철학책은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론징해 놓은 게 이렇게 한 권씩 돼요. 이렇게 몇 권씩. 근데 이거를 백날 보고 있는 것보다 모른다 한번 딱 하고 양심 분석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우주의 이치에 맞게 살고 있는 분이지. 이걸 백날 읽고 있으면 뭐합니까? 밑줄 치고 외우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싸우고 또 나와서 읽고 정신은 늘 산만하고 양심 뭔지 모르겠고 책은 어렵고 이번 생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혹시 포기하셨더라도 홍의각당에 오시면 포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영어 늦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똑같이 지금 어떤 영성단체에서 어떻게 공부하실 건 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모른다고 하세요. 그 기존 것도 모르고, 아무튼 뭐, 제 강의 들은 것도 모르고, 일체 모르겠다 하고 쉬실 수 있어야 영성이 개발되기 시작. 안 그런 영성은 그냥 자기 선입견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 체험이 붙으면 더 왜곡돼요. 이제 더 멀리 갑니다. 아무도 못 붙잡아줘요. 진짜 이번 생은 안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번 생에는 치료 불가가 됩니다. 그 치료 불가 되는 분들의 특징이 자기 편견하고 어설픈 이 신비 체험이 섞어져 버린 경우 제일 힘들어요. 떼내기도 힘들어요. 요 신비 체험을 정확히 해석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자기 편견으로 이미 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뗄 수가 없어져요. 사실 힘듭니다. 저희 기술로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이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스스로 막아주세요. 막는 법. 모른다고 해보세요. 일단 다 모른다고요. 몰라도 나는 나다. 나 100%인 상태. 몰라도 나는 이미 내가 신인데 뭘 그런 작은 것에 집착하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모른다고 하고 쉬시면 어차피 잘못 알고 계신 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큰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싶은 마음에 신의 현존을 못 느껴요. 이게 최악순환이죠. 내려놓고 신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느님과 함께 하시면 됐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야겠어요. 이런 성인들도 알지 말라고.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알려고 하면 꼬여요. 인간이 자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데, 너무 골몰해서 답을 자꾸 내리려도 하다 보면 자명해지지 않아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서 쉬는 게 나아요. 자기 양심에 진짜 울림 있는 것들 하나라도 하는 게 공덕 쌓는 거고 더 밝아지는 거지, 마구잡이로 막 하고 다닌다고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실수만 늘면 좋은데, 실수가 습관이 돼서 잘못된 습관이 딱 뭔가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 올바른 길을 알았을 때못 가요. 자꾸 방해해요, 잘못된 습관이. 아예 모르는 분이 더 빨리 가요, 나중에. 진짜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했을 때 놀고 있던 애가 지금 더 치고 나가요. 내가 그렇게 도 닦으라니까 안 닦고 있다가 내가 20년간 도 닦다가 딱 학당 강의 둘이 같이 들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뭐 모른다 하라고? 이게 참나네. 이쪽은.
그게 참 난리가. 내가 20년간 닦은 게 있는데 이게 참 나면 보세요. 벌써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나보다 빨리 아두면 안 된다. 난 20년간 투자한 그게 있다. 이게 다 망상입니다. 그 생각할 시간에 빨리 모른다 더 하시면 되는데 이쪽은 편하게 하시는데 이쪽은 망상 속에서 해요. 계속 안 돼. 너무 멀리 가지 마, 친구야. 조금만 같이 가자, 친구야. 나도 좀왜 우주는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걸까? 막 이런 쓸데없는 망상과 막 이제 혼자 소설을 쓰시느라고 요거 극복해내는데 한참 걸립니다. 안 되기가 쉽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아무 선입견 없는 사람이 빨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 난 20년간 아무리 내가 봐도 삽질을 한것 같다. 난 그럼 끝났다. 이게 아니라 삽질을 했건 말했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모른다는 초심을, 모른다 하면 무조건 초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는 매일 저도 모른다 하는데요. 왜냐면, 안다라고 하고 시작하면 오늘 하루가 재미가 없고 내가 얻어야 할 진리를 더못 얻기가 쉬워요. 모른다 하고 있으면 진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내가 안다 하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무섭죠? 모른다 하는 초심으로 내가 공부 처음 시작하는 기분을 갖고 있으면요.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도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내가 안다. 내가 몇 년째인데,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지금 강의를 2200개 넘게 올려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망상을 품고 있으면요. 그날 하루 제가 진보할 수 있는 것도 못 해요. 매일 진보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매일 진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깨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쓰시는 거는 정말 사치입니다, 사치.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이렇게 공부하실 생각이 없나? 그냥 본인의 에고와 싸우고 계신 거예요. 자기 에고가 체면상하지 않게 하려고 뭔가 혼자서 계속 싸우고 계신 거예요. 남들은 아무 관심 없는데 혼자서 막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어요. 이겨도 보람없는 그런 전투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쉬세요, 그냥. 모른다와 5분이 훨씬 낫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망상 속에 있는 거. 모른다 5분을 하면 신과 함께 해버리죠. 알아서 다 인도해 주세요.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늘이. 우리 내면의 이 순수한 나, 참나가 여러분을 왜 죽이겠어요? 참나도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뿔인데 왜 여러분을 죽이겠어요? 다 인도해 줍니다. 안 맡겨요, 그런데 문제는. 안 맡기고 있어요. 지금 제 강의 듣는 시간만큼이라도 모른다 하세요, 계속. 내면이 뭔가 평온하죠. 남다른 감각이 있죠. 그래야 자존감 생깁니다. 모른다만 하고 계셔도 나 100%면 남이 없죠. 거긴 자존의 극치입니다. 당당해져요, 스스로에 대해서. 우주에 내가 중심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꾸 갈망하고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면 아, 우주에서 제일 초라한 사람이 돼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없는 사람이 돼요.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낮추고 있고 격화시키는 거죠. 그 시간에 모른다 하면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만약에 20년간 잘못 걸어왔다면 나 돌아가는데도 한참 걸리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냥 모른다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돌아와 있어요. 참나에. 이걸 모르고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지나간 세월을 변명하느라 지나간 세월 쌓은 습관과 싸우느라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냥 지금 모른다 하고 참나 안에서 쉬시면 시공 초월한 자리가 도와줘요. 여러분이 매 순간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공부는 이게 답니다. 안으로 수렴. 참나와 하나가 돼서 존재하시. 참나의 현존, 신의 현존과 하나가 돼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수렴에서 펼침. 신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거, 현실에서. 사랑과 정의 구현, 인과 의죠. 그뭐 달리 더 있나요? 육바라밀 중에도 제일 핵심이 사랑과 정의 아닙니까? 지혜도 있고요. 아는 거. 하는 것에선 사랑과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정의롭게 굴고. 아는 것에선 그게 옳다는 확신을 여러분 알미 통찰이 가져다 주고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시면 나머지 덕목들도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잘 생각하시고 이런 게 하루하루 공부하는 맛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저를 뭐 불교니 뭐니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를 뭐 기독교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고 다 배웠으니까 모든 분들한테 모든 성자들한테 배웠으니까 십자가의 성유아 이런 분들 다제 선생님이세요. 이분 글을 제가 정독하면서 이분의 그 영적 권고들을 참고했으니까 선생님 맞죠. 그래서 어떤 분들보다 저는 전 세계의 모든 도를 좀 얻었다 싶은 분들한테 다 배우겠다는 소원을 그런 원을 갖고 공부했고 그래서 다제 선생님들이고 거기서 얻은 거를 종파불문하고 나눠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다 그런데 저는 다 제가 속한 문파인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지 남의 문파 비웃고 조롱하듯이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다 내가 거기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 같은 스승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스승의 뜻에 안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감나게 느낀 거랑 너무 다르게 하고 계시니까 그건 제가 잘못됐든가 그분이 잘못됐든가 누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또 반박을 하시겠죠. 현재까지는 뭐 반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재미없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셔도 좋고 뭘 하셔도 좋고 더 깨어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일조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제가 제 실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 길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들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무튼 이것만 오문이면 참나 양심 펼쳐지면 인의의 지신 오행이죠. 펼치면 오온도 좋고요. 펼치면 오행 불교식으로 오온 그리고 그거를 인의의 지신 다섯 가지 덕으로 오덕으로 굴리면 되고 갈무리하면 양심 하나 신 하나 이게 다예요 공부는. 그래서 늘 마음을 그렇게 펼치고 오므리고 간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됐을 때 무슨 다른 수행들도 다 제자리를 찾아요. 요게 안돼 있으면요. 어떤 수행을 해도 다 잘못됩니다. 별수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뭐 스포츠를 하나 해도 마음 관리 못하는 분이 그걸 기술만 좋다고 못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요. 마음 관리 못하면요. 시합장 가면 팔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머리가 좋아서. 이거 마음 관리 못한 분은 시험장 가서 못 써요. 아는 거를 못 쓴다니까요. 시험장 기운에 압도돼서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가니까 압도당하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가서 딱 시험을 보니까 시험이 끝났는데 아, 허리가 나간 것 같아요. 나못 일어나겠다. 잠깐만.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심정 알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도 이렇게 못 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 관리입니다. 사실은 마음 관리. 매 순간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면 공부건 스포츠건 뭐뭐 뭐 인간사의 모든 거건 올바른 선택이 되겠냐는 거죠. 스포츠는 되고 인간사 우리 생활하는 거는 이게 전문성이 요하지 않고 그런 달인이 없는 영역 같으세요?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문제도.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인간업.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하신 거예요. 딱눈뜰때 출근. 그럼 이제 딱 복장이 갖춰 있고 회사 나가야 출근이 아니라 꿈에서 잠에서 현상계 접속에 오셨을 때 출근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직장 동료인 거고 오늘 그럼 동료들이랑 같이 화이팅도 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루를. 각자 잠자리 들 때가 헤어지는 거, 퇴근하는 거고 쉬었다 또 나오면 또 하고. 이게 옛날 철학자들은 다 인간이요. 얼마나 인간으로 살기 어렵냐 하는 데서 시작해요. 인간업이 제일 어려워요. 다른 직업보다 인간업이 제일 어렵다. 인간으로 살기가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비유를 들어보는 게이 느낌을 느끼셔야만 이 공부의 의미. 인간이 누구는 철학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막연히 출근해서 막연히 퇴근하는 거예요. 딱히 출근했는데 뭘할 일을 아무도 와서 얘기도 안 해줘요. 누가 와서 좀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혼자 마음대로 하다가 조금이라도 터득한 거를 그냥 진리인 줄 알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그 중에 누가 인간업을
인간의 달인들, 그러니까 인간업의 달인들이 고전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막연히 할 일이 아니다. 출근했으면 올바른 일을 하자. 그래야 우주 하느님 사장님이 월급도 제대로 주고 공덕 포인트도 꽂아주신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하느님 사장님, 아버지 사장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 너가 일을 하는지, 웹서핑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 뻘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이런 발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백수고 뭐 인간이 AI 시대에 뭘 해요?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AI고 나발이고 지금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 어부를 실천하기에 바쁘셔야 돼요. AI 들어온대 그러면 뭐좀더또 일이 인간 어비 또더뭐 빡세지든가 더 재밌어지든가 또 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어비 뭔지도 모르는데 AI 들어온다니까 벌써 겁나죠. 이러다 AI 사장님까지 모셔야 될 판이구나. 여러분 나중에 AI가 사장님 됩니다. 인간이 뭔지 모르고 살다 보면요, AI가 시키는 일하고 거기서 나눠주는 월급 받고 그냥 살아야 돼요. 인간보다 더 관리 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업을 아셔야 돼. 인간이 뭐 해야 되는지. 앞으로 더더구나 철학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부터라도 철학 국민이 되고 철학 강국이 돼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런 진리들을 가르쳐 줄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게 소원이고, 그래야만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리는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 그런 또 새로운 어떤 역경을,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답이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고 있죠. 여기 오셔서 지금 제 얘기 듣고 같이 참나 찾고, 참나 찾아버리셨으면 여러분, 참나의 현존 느끼셨으면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주가 여러분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나 현존 체험한 사람한테 기대하겠습니까? 안한 사람한테 기대하겠습니까? 안한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아이고, 대견하네. 저 정도 해줘도 대견하네. 욕만 안 해도 대견한 거예요. 그쵸? 우리한테 욕만 안 해줘도 된 거고, 진짜 양심의 현존을 체득한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못하면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했어요라고 이런 말도 못하잖아요. 알았는데 못한 게 책임이 훨씬 큽니다. 좀 사명감을 갖고 내 삶을 밝아지게 만들고 인류를 또 살길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